본인의 실상은 신령스럽고 밝아서 참되고 고요함을 고요히 비춥니다. 함께 읽으시게요. 저희 제자들은 상고에 귀하여 이 도를 바치고 십성계의 삶의 깃털로 받아 주고자 합니다. 상고는 자리에 나올 배우니 저희는 이제 한 자루 마음의 향을 사러 상고전에 올리고 진리의 어둠이신 사랑의 사방이 부처님께 지극한 나으로 전해합니다. 대사가 되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성경 개상을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나게 하는 근본입니다. 범부를 벗어나 견자와 성인이 되는 씨앗이요 바탕이며 뿌리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팔만 사천에 한량없는 각각이 번뇌가 있습니다. 그 번뇌는 다시 끝없이 나쁜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고통과 고난, 괴로움의 끝이 없는 생과 사의 유래에서 헤매게 됩니다. 오늘 소개된 자들은 3대의 스승인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 그밖에 여러 성현들을 의지하여 수배함으로써 지금까지 겪어온 생사 유래의 고통을 벗어나 더 없는 자유와 평화와 평탄을 성취한 지름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는 소굴에 해당하는 사다리요 삶과 삶의 기약인 밤을 밝힌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개를 숙이하는 것은 기약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들에게 양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겪는 사람에게 좋은 약이 될 것이며 엄탁한 물을 맑히는 봄의 구슬이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열반이 흘러가는 확실한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십성계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다짐해야 합니다. 자네 저희 속의 제자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저희 속의 제자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저희 속의 제자들은 거룩한 성가에 기합니다. 저희 속의 제자들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에 기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생명을 버리는 단이 있더라도 끝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교회에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는 세상의 어떤 가는 진리입니다. 허신 자비로 인도하소서. 저희 숙의 제자들은 이미 청정한 성가에 귀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청정한 성가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귀한 성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화합하는 모임으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거신 자비로서 인도하소서. 네, 여러분들께서 산기음에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 영성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지 말고 대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내 몸같이 존중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삼남자 삼매의 개인이 거칠고 험한 말을 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선남자 선녀에게 지켜할 죄니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켜내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어렵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헛된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내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겸허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선남자 선녀에게 지켜할 죄이니 목숨이 다하도록 너희 지켜낼 마련이냐. 지키겠습니다. 아홉째,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게 기쁘고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라. 화를 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유순한 마음으로 남과 공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선남자 선녀에게 지켜할 죄이니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켜내 마련이냐. 지키겠습니다. 열째, 바른 지혜를 닦아 슬기롭게 생각하라. 그렇고 어리석음은 나와 남을 차별하는 소견에서 나오는 것이니 잘못된 견해를 내지 않고 진리를 가까이 하여 바른 견해를 지켜합니다. 이는 산남자 산녀에게 지켜할 죄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이게 지켜내겠느냐. 지켜주십니다. 자, 앉으세요. 다 함께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대신해서 선거의 청각 오늘 방송님께서 마음과 노무현재단 공동대표의 황정환 대원입니다. 현대 주사 국민의당 대표 엄명한 설조. 저는 내일 또 상품을 받아내겠습니다. 저희 숙의 제자들은 지각한 마음으로 상보전에 발언합니다. 부처님 전에 상기를 다짐하고 십선계를 받은 이 공덕으로 저희 모두 사막도와 탈람에 떨어지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여 모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이 공덕을 돕게 일체해 주십시오.